10월 셋째 주 디센터 뉴스레터. 물가 폭탄의 암호화폐 해킹까지. 13일 오후 4시 18분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53% 떨어진 19,038.91달러에 거래됐어요. 최근 7일간 5.83% 하락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긴축 정책에도 주요 지표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돼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월보다 8.5% 올랐어요. 지난 8월 8.7%보다는 떨어졌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를 웃도는 수준이에요. 미 연준이 내달 다시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재가 겹쳤어요. 12일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망고가 1억 달러, 약 1,43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죠. 지난주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해킹 공격을 당했어요. 뉴욕타임즈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해킹 사건을 두고 암호화폐의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표현했어요.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코인베이스와 함께 손잡아. 그럼에도 블록체인 인프라는 빠르게 구축되고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가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웹3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했어요.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추가해 웹3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죠. 구글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글로벌 B2B 기업이 향후 웹3로 넘어가는 기업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데 베팅했다는 의미예요.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2020년 헤드라 해시그래프의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하며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모니터링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웹3 시장에 나설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모습이에요. 구글 클라우드는 앱토스, 블리쉬, 데퍼랩스, 헤드라 해시그래프, 솔라나 등과 협업해 웹3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날 넷마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 마블엑스 MBX도 구글 클라우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어요. 국제간은행통신협회 스위프트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이 기존 금융 인프라에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는 틀을 구축했다고 지난 5일 전했어요. 인프라가 마련되면 디지털 자산 상용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어요. BTC 차트상 상승 시그널 안 보여. 고용빈 블록투리얼 애널리스트는 현 시점에선 차트상 상승 시그널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어 최근 BTC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10월 달이 향후 BTC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이번 주 디센터 뉴스픽. 이정수 교수, STO는 금융법 문제? 노! 증권형 토큰 STO 규제는 금융 관련 법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민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제4회 기운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STO 규제는 금융당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어요.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가 김익원 국민의힘 위원실과 공동 주최했어요. 네이버, NFT뱅크와 함께 가보자고.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 조직인 D2SF, D2스타트업 팩토리는 대체불가 토큰, NFT 자산 관리 플랫폼 개발사 NFT뱅크에 신규 투자했다고 13일 밝혔어요.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아직 미공개예요.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NFT뱅크는 NFT 금융에 기반이 되는 자산가치 플랫폼을 개발한 팀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김민수 NFT뱅크 대표는 NFT 시장의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꾸준히 기술 경쟁력과 고객사 저변을 탄탄히 다져 봄이 올 때 NFT 시장의 표준 기업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펌핑 펌핑, 널 뛰는 스테픈 가격. 스테픈 GMT의 입출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GMT 토큰 가격이 500% 이상 폭등하는 등 이상 거래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암호화폐 업계가 자율 규제안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두리 펌핑 등 시세 조종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할 법안이 부재하다 보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에요.
빗썸도 시세 차이가 큰 가상자산 투자 밑거래 시 급격한 가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지하는 데 그쳤죠. 한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어요. 빗센터 뉴스픽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번 주 빗센터 뉴스레터 잘 들으셨나요? 더 많은 뉴스레터를 들으시려면 지금 오디오픽에서 만나보세요.